오늘은 건우와 마리아의 고등학교 졸업식입니다. 아, 단톡이 말이 너무 많아 진짜. 엄마한테 갈까요? 이제 갓 어른의 문턱을 넘긴 아이들에게 생긴 작은 생명. 딸 다현이는 이들이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고마워. 자, 졸업 축하해. 고맙다. 졸업식은 곧 이들이 보호 종료가 되어 보육원을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영화 우린 동산에서 왔어 주민 시작합니다.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건우. 아무 준비도 없이 세상에 던져진 이들은 매니저는? 직장인 가구 회사에서 몰래 숙박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 마트에서 사랑구하던데? 아, 됐어. 야,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면 우리 다현이 누가 보냐? 마리아는 마트 캐셔라도 해볼까 하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는데 일을 할 수는 없었죠. 자, 빨리 자자. 심장도 얼마 못 잔다. 하지만 아이는 잠들 생각을 하지 않고 마리아는 삶이 고달프기만 합니다. 왜 깼어? 좀 없으니까 깼지. 계속 울었어? 이제 좀 괜찮아. 너도 많이 울었지 어렸을 때. 마리아 닮아서 그런 것 같은데? 몰라. 어렸을 때 얘기 누구한테 들어? 공중 화장실에서 하는 빨래로는 한계가 있죠. 남이 돌려놓은 세탁기에 몰래 빨래를 넣어야 하는 신세. 아무래도 혼자 벌어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보려 하는데. 애기 봐줄 사람은 없어? 네, 제가 주변에는 누가 없어서. 아, 안 돼. 근데 애가 착하고 순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애가 잠도 많이 자서 일하는데 방이 안 될 거예요. 아유, 안 되겠네. 잠깐만 가만히 있어주면 좋으련만. 이럴 땐 딸이지만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볕 좋은 운동장 벤치에 앉아 쉬는 잠깐의 휴식. 남들에게 뒤처지는 불길한 꿈을 꾸다 깼을 땐 다현이 사라지고 난 후였습니다. 아니, 걷지도 못하는 애가 어디로 간 거죠? 너 이쪽으로 와. 건우와 함께 동네 구석구석을 뒤져보지만 막막하기만 할 뿐. 이렇게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경찰서. 경찰서에 신고했어? 아니, 아직. 빨리 가자. 경찰서부터 가자. 여기 맞는데? 이 와중에 회사 차는 견인까지 당하고. 아, 납치잖아요, 납치. 저희도 조사 좀 해볼 테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일단 집에 가 계세요. 연락 드릴게요. 아니, 아, 경찰관님. 뭐 어디 전화해? 어디 전화하냐고. 엄마. 아, 거기 전화해서 뭐 하게? 아니, 뭐라도 도와주시. 여보세요. 엄마. 경찰에 신고 접수한 후 보육원을 찾은 건우와 마리아. 잠깐 놀러 온 누나랑 형이야.
자기 전 기도하자. 하나님, 그들의 아기를 안전하게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 아래 우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때에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애기 찾을 수 있을 거야. 아, 유모차. 나 유모차 그때 운동장에 두고 온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그 낡았잖아. 이참에 새로 하나 사자 그냥. 너 돈 있어? 뭐가. 돈도 없는데 뭘 새로 사. 그리고 이런 상황에 화가 치미는 마리아. 진짜 긍정적이어서 좋겠다. 작작해라. 뭘 작작해. 아니 애초에 네가 안 잃어버렸으면. 변호씨, 이거 그쪽이 알았죠? 그게... 새에서 CCTV 돌려봤는데 아주 살림을 찾으셨더만. 이거 사장님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 저 그럼 일은 어떻게... 뭐 이런 상황에 일은 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차는? 차는 어디 있어요? 그 갑자기 견인이 돼가지고요, 그... 씨발, 진짜 가지가지하네. 뭐 사정도 알고 불쌍하긴 한데 책임질 건 책임져야지. 가만히 있었는데 가져갔잖아요. 저희가 알았어요? 저희가 뭐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내가 뭐 어떻게 써야 되는데? 엎친 데 덮친 듯 회사에서 자는 걸 들킨 후 잘리게 되고 몰래 세탁한 것까지 걸리고 맙니다.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기엔 마리아는 아직 너무 어렸던 걸까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된 마리아. 우리 찾지 말까? 이런 데를 찾아서 뭐해. 아니 뭐하냐고! 어? 왜? 어? 과연 이들은 사랑하는 딸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윤석 감독의 단편 영화 우린 동산에서 왔어 였습니다. 보호 종료가 된 보육원의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회에 내몰린 아직 여물지 않은 삶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감독은 그런 아이들이 사라지지 않고 사라지게 하기 위해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원했다고 하네요.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화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온라인 상영관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주민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